보기만 해도 뭔가 웃음이 나오는 즐거운 김영원 선수입니다. 횡단으로 첫 아, 공격. 야, 김영원 선수가 가장 강심장이네요. 가장 막내가 1세트에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선배들이 전부 다첫 세트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횡단을 깨끗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자, 득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팀리그에서 어제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와 나와서 팀리그 첫 승을 거뒀고, 또 아, 정말. 팀도 2라운드 첫 승을 거뒀고. 자, 서현민 선수의 라인업이 훌륭했다고 생각을 예. 해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7세트에 나오면서 다소 좀 부담감이 있는 팀의 이제 행방을 가르는 경기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카이스트 코사스와 편을 먹으면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앞돌리기로 갑니다. 동생이 해줬으니까 또 카시도 형님께서 따라갑니다. 사실 서현민 선수가 약간 불안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체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2라운드 조금 초반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이제 했을 텐데, 김영훈 선수 잘해줄 것 같죠? 그렇죠. 조재호 선수는 2라운드 들어와서 4승 2패, 복식 단식 할것 없이 2승 1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해내는 팀 리더니까요. 맞아요. 코너 쪽으로 정확하게 달려가는군요. 성공. 농협 카드도 첫 득점이 나옵니다. 자, 노란 공을 장장으로 횡단을 시키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이 쉽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적구하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서 다음 공에 제약이 많이 걸렸네요. 아, 칠수 있는 공이 지금 많지 않아요. 빨간 공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저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짧게 옆돌리기를 형성할 것 같은데요. 자, 아, 이게 너무 야, 짧게 빠지네요. 코너를 딱볼좀 넉넉하게 돌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코너에 딱 박혀서 튕겨져 나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슬로우로 들어가서는 코너에서 돌아서 길게 빠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속도로 제어를 해서 짧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약간 과해서 더 짧게 빠지고 말았네요. 아, 투뱅크를 보고 있는 건가요? 투뱅크. 아, 이 공을 아, 조금 더. 아, 힘이 모자라네요. 야, 이 영차 가봤는데 정말 예술적인 투뱅크 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 지금 하얀 공 옆돌리기 대회전을 한 열에 아홉은 선택을 할것 같거든요. 아, 100에 99는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투뱅크 위치를 찾아내서 절묘하게 맞춰냈는데, 아, 힘이 조금 모자라서 아,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멋진 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김영원 선수가 해줄 것 같은데요. 김영원 선수의 옆돌리기 갑니다. 천천히 접근에 들어가네요. 정확합니다. 제일 좋으네요. 예.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줬어요. 자, 본인이 득점할 것도 완벽하게 득점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공까지 좋은 공을 남겨주면서 아, 본인의 역할 이상으로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카시토코스타스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엎드리네요. 그쵸. 동생이 해줬으니까 형도 해주면서 다음 공도 쉬운 모양으로 남겨줘야겠죠.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또 웰컴 뱅크샷 뭐 응원 문구를 달고 왔습니다. 화끈한 4차원 공격도 보여줄 것 같고. 응원 문구 누가 만드는지 정말 참 센스 좋아요. 저분들 뭔가 지금 직장에서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뭐 아, 기발하잖아요. 너무 기발합니다. 지금 각 팀들의 지금 서포터즈나 아니면 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밌는 모습들 많이 우와. 보이죠. 예. 아, 김영원 선수 좋아요. 야, 김영훈 선수 대단하네요. 아, 지금 뒤돌리기를 시원하게 치지 않고 아, 섬세한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자세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도 좋고요. 자, 득점도 득점인데 빨간 공을 달고 내려 가운데까지 달고 내려왔죠.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닦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로가 2003년생인데 이 선수가 2007년생입니다. 자, 그 지금 김영원 선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유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원 선수 2007년생이라고 지금 장래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줬는데요. 아, 2007년이군요. 2007년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17살. 정말 어린 선수고 투어 나왔을 때가 이제 만으로 16살이었었거든요. 정말 16살에 프로가 됐다. 이게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당구에서도 일어나는군요. 네, 사실은 당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좀 지배적이었었어요. 예. 전성기는 40대 때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김영원 선수죠. 아,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나갔는데 키스가 나오는군요. 아, 아주 지금 내용 있는 공을 구사를 했어요. 길게 비끼는 모양의 비껴치기를 구사를 했는데 지금 평범한 회전으로 는 짧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역회전과 당점을 중앙에 주면서 또 길게 뽑았으나 아,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좋은 공격이 나올 뻔 했는데요. 키스에 맡기는 김영원.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백샷 들어갔습니다. 조재호. 부모님이 와 계실 것도 같은데요. 백샷이 양 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로 득점 성공. 와,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브릿지 거리가 상당히 멀었었거든요. 그런데도 큐 끝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괜찮습니다. 옆돌리기 몬테스. 드디어 이제 몬테스 선수가 득점 성공입니다. 아, 성패예요. 자, 지금 노란 공을 반대쪽 코너까지 내려보내면서 살포시 득점을 했죠. 이렇게 살며시 맞춘다는 것은 완벽하게 자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공까지 만들어내면서 조재 선수 앞돌리기 대회전 받았죠. 아, 이걸 비껴치기 횡단으로 들어가네요. 장장 더블 쿠션 모양으로 해서 득점을 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이렇게 카지 더블이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득점을 해주면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자, 어느새 4점을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정확한 더블 쿠션. 자, 길게 세우기 들어가고요. 세워치기로 공격하는 카시도프 스타스입니다. 득점 성공. 내공에서부터 앞공이 저렇게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정확한 두께, 섬세한 세워치기로 득점 성공하는 카시도프 스타스입니다. 자, 3뱅크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인데 예, 아무도 나오진 않는군요. 네, 지금 계산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자신에게 좀 시간이 더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팀 리더에게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팀원들 다 웃고 있습니다. 아직 계산이 느리구나 친구. 이거 뭐 가서 뭐 알려줄 수도 없고 본인이 찾아갑니다. 자, 시간 충분하죠.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뱅크샷 김영원 성공합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는 빈지 타임아웃이죠. 자, 지금 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빨간 공도 약간 사선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내공도 약간 긴각 출발이었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예. 2점짜리를 득점했네요. 김영원 옆돌리기 갑니다. 김영원 선수의 옆돌리기는 정확합니다. 아, 찬스를 만들어주는군요. 1점 남았습니다. 믿음직스럽네요.
이제 김영훈 선수가 1세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군요. 1점 남겨두고 마무리 시도하는 카시토코 스타스. 아, 이걸 또 실패라네요. 자, 카시토코 스타스가 코너를 돌리지 못하고 1점 남겨두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쵸, 지금 스트로크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두께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각 형성 자체가 생각보다 더 크게 일어나면서 내공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옆돌리기로 시도를 했었는데 단쿠션을 먼저 맞고 득점 실패. 자, 이것도 길게 빠질 수 있어요. 아, 완전히 길게 선택을 했네요. 옆돌리기 득점. 아,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직접 회전 조절을 해서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회전을 많이 주고 시원하게 가는 저 득점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몬테스 선수가 야, 이거를 타격을 주면서 확실하게 만들어냈군요. 조조 선수가 이어갑니다. 자, 옆돌리기 3쿠션이 아닌 4쿠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시원하게 선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차 없이 들어갑니다.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섬세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약간 테이블 상태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좋은 선택이죠. 10대 8, 석점 남아있는 NH 농협카드 조재호 선수와 몬테스 선수입니다. 노란 공 왼쪽 옆돌리기 선택을 하고요. 빨간 공이 조금은 거슬리지만 자, 무난하게 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것도 회전을 받으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조마조마한데요. 아, 그쵸. 길게 나갑니다. 아, 몬테스의 공격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쵸. 대체로 모든 공들이 살짝 길게 벗어나면서 김영원 선수에게 아주 좋은 공이 남겨졌죠. 예. 자, 시작도 김영원 선수가 시작을 했었고요. 마무리도 김영원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토코 스타스하고 같은 헤어스타일이에요. 아, 마무리. 맞춰서 헤어스타일도 맞춰서 예. 공도 맞춰냅니다. 끝냈네요. 아, 김영원 마무리. 11대 8로 김영원 그리고 카시토코 스타스의 웰컴 저축은행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형님들이 테이블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영원 선수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면서 이 세트를 압도했죠. 김영원 선수의 표정이 이 정도는 뭐 예, 이런 표정이네요. 네. 자, 웰컴에서 이 야수 본능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